다음 소식입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소환 통보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당시 곽 전 의원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이광호입니다. 검찰이 김정태 회장을 소환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? 네,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컨소시엄을 강제로 유지시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.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그 무산을 막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이 대가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그리고 김정태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입니다. 그렇군요. 다른 조사들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?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째 보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나은행의 경쟁 컨소시엄이었던 건설사 쪽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려 했던 정황과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움직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청탁과 알선수재 혐의를 가다듬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.